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썰을 왜 꺼냈냐면,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일을 하다가, 실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이 생산직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 방송을 보면서 일을 했나 봐요.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용익이 새어나오는데, 그걸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일이 커진 거야. 예, 많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회사에 이제 관리자한테 보고를 했고, 관리자는 화가 났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조건 다 캐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응용님, 택배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택배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택배 일하는 것도 다 실수할 수 있어. 어떤 일이건 간에.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고. 무과에선 안 됩니다. 욕안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욕 먹을 거욕 먹으세요. 물론 회사에서 혼나고 욕 먹는 거 기분 나쁘죠. 그 좋아할 사람 누구 있어? 그럼 욕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욕 한번 먹고 그냥 쓴소리 한번 듣고 치우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저 구피님도 나이가 어려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20대 초반 친구들이 뭐 30대, 40대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욕먹는 거 정말 두려워하더라고요. 욕먹는 거,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좀 싫은 소리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는 30대, 40대도 있지만 그 내성이, 이게 욕을 먹는 거에 대한 그 내성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 Z세대 분들이. 그래서 그 어떻게든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욕을 안 먹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욕 먹어요. 욕안 먹어도 되는 것도 욕 먹어. 그런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영경님 같은 경우는 택배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보냈는데도 욕을 먹는 경우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보안 일을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수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중에 욕을 아예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약간씩은 꼭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이면 당연히 욕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구피니도 사회초년생이에요.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구피님 같은 경우는 욕 먹는 거 상당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방송에서도 사연을 몇번 보냈단 말이에요. 자꾸 혼나고 뭐 꾸중 듣는다고 했는데 안 듣고 싶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욕 먹는 거 두려워하는 거겠죠. 근데 구피님 잘 들으세요. 어차피 먹어야 될 욕이면 미리 먹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한번 시원하게 먹고 치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해가지고 요거 한번 시원하게 먹고 치우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진짜 현명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어린 친구들은 이걸 현명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가장 현명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가장 빠른 조치임을 알잖아. 근데 나이 어린 친구들은 욕먹는 것 자체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욕을 안 먹으려고 해. 근데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을 덮어버린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마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사 일이라는 게, 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당장은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 다 따지고,
색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짓말 같은 거안 통합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 알량한 거짓말 안 통해. 조직 사회에서. 특히 사회 초년생이 하는 거는 다 뽀록 납니다. 예, 거의 다 뽀록 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일지가 다 적고 근무자 다 적고 근무한 시간 날짜 다 적잖아요. 사건 사고 터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당 작업자 이름, 라인, 제품명, 사고 난 시간, 그거 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역추적하면 다 나와, 누가 했는지를. 그래서 거짓말하면 욕을 베러러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면으로 가가지고 예, 이런 거 했다고 욕 한번 먹어요. 예.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먹는 욕은 그렇게 안 쓰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 먹을 게 아닌데 욕 먹으면 기분 나쁜데 내가 잘못한 게 맞잖아. 욕 먹을 거 각오한다는 내가 명백히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욕 먹을 수 있는 거를 각오하고 먹는 것은 어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은 욕을 먹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아파요. 안 먹는 것보다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보통 욕 먹고 기분 나쁜 건 내가 욕안 먹을 거를 먹었을 경우에 기분 나쁜 거잖아. 맞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거. 내 일이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억울하게 나한테 욕하는 경우.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일 얼마나 많은데 서비스업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앞전에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자기가 잘못했는데 생산한 자부터 욕먹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욕은 진짜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가 실수했으면 얘기하고 욕먹는 건 그렇게 막 먹고 나면 그렇게 안 아파요, 이게.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했고 명백히 내 잘못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욕 한마디 먹어야 자극이 돼서 두번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넘어가려고 하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먹고 아 내가 두번 이런 실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욕까지 먹었는데 좀더 집중해야겠구나. 그러면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번 실수 안 해요. 이렇게 넘어가면 실수에 대해서 뭔가 관대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가볍게 넘어간다. 그럼 또 실수예요. 또 실수하면 또 넘어가겠죠.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너무 실수 한번 했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어. 없는데 한번 먹어야 아, 내가 이런 걸로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실수를 또안 해야 돼요.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이미 터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안 해야겠죠, 다음에. 다음에 또한 문제가 되겠죠, 같은 실수를. 실수를 할수 있는 건데, 이 실수를 바로잡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네,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말실수 같은 것도 할수 있잖아. 그 말실수 했으면 바로 캐치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거를 자꾸 덮으려고 한다거나, 없는 사실 만들어도 일이 커져버리죠. 예. 네. 인정할 거 인정하는 게 바로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예. 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예. 네. 욕먹기 싫어서 숨기면 이게 논란이 증폭이 돼서 잘못이 커지고 사건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용서를 나중에 가서는 용서해도 안 받아질 수 있어요. 이게.
욕먹이시려 숨기잖아요. 그럼 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자기는. 내가 입막음하면 누구도 모르게 생각하는데. 이걸 역추적해가지고 조사해보면 또 나와요. 너왜 거짓말했어? 너 맞잖아. 이 시간대 담당자 너밖에 없어. 왜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시끄러워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만 네가 왜 대답을 하는 거야? 이거 모를 것 같았니? 암만 안 하면, 그러니까 네가 이시직고 안 하면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했니? 너 바보야? 회사가 바보냐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나서 정신 차리고 싶어? 근데 이미 지났어.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앞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너는 그걸 번번이 놓쳤어. 우린 시간이 충분히 줬어. 근데 너는 그때마다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 돌려보고 찾아보니까 너밖에 없더라.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회사에서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실수하는 거를 숨기고 하면 뭔가 봐봐. 아까 그 구피님 같은 게 많이 숨기잖아. 숨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해결을 못 해버리면 이게 커져버려. 이게 내가 실수한 게 그런 거죠. 내 스스로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습이 안 되는 걸 했다가 일이 더 커져버린 게더 많아. 이게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 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친 게더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실수한 게 있고, 내가 담당자인데 뭔가 못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욕먹어도 안 죽어. 네, 괜찮아요. 뭐 마음은 쓰리겠죠. 쓰리겠지만 그래도 회사에 보고 있으니까 내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보고가 갖고 만약에 내가 보고 있어요, 뭐 회딱하면 야, 그거 왜 진작 얘기해? 너뭐한 거야? 죄송합니다. 한 가보자 해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공장 돌리지 마. 내가 위에 보고할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끝나야 되지만 웬만한 경우는 뭐 세게 뭘 하겠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내가 실수한 건데. 아무튼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욕먹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일하다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어. 이런저런 이유도. 저도 뭐 방송하면 욕먹는데. 예. 그 실수한 거면 인정합시다. 다시 인정하고 보고하고 하면 해프닝으로 끝나요. 해프닝.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해. 최소화시키는 게. 그 순간 겁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해프닝이 아니라 사건이 돼버려요. 이벤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큰 불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촛불로 됐을 때 확실하게 꺼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일 같은 거안 당하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